로라 대 포티투드 두 번째 경, 세 번째 경기입니다. 1대1로 동점을 만들어낸 파란색 휴먼 포티투드 선수고요. 노란색 나이트 F 로라 선수입니다. 일단 두 판 다 워든 써서 1승 1패. 이 맵은 워든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키퍼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 뱉은 말이 있으니까 휴먼 기지부터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피전트의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비를 정화하고 휴먼의 영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아크메이즈일 것 같긴 해요. 이 맵은 밤이 살짝 늦네요. 아크메이지. 오, 나일은 키퍼. 일단은 이 맵에서 가장 정석적인 영웅 선택 구도입니다. 키퍼랑 아크메이지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앞에 잡고 여기까지 이어가서 잡아주는 코스가 굉장히 좋아서 아크메이지도 그렇고요. 혹은 아크메이지는 그냥 바로 와서 1렙 버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판면 일단 정찰을 보내고요. 노라 선수는 아직 정찰을 안 보냈어요. 아예. 플레이어의 병력. 노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찰을 일찍 보내는 게 나무 손해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보내게 되면은 뭐 이런 두 번째 분열이라던가 헌터 소리 좀 일찍 올라가던가 소소한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자, 트랩부터 잡아주고. 트렌트 안 뛰게 해준 상태에서 소환해서 그냥을 마무리합니다. 어택클러 여러분 서로 아이템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템을 두 개 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택클러. 일단 첫 템 공평해요. 그 다음 템도 중요하겠죠. 리즘으로 끌어서 슬로우 못 걸게 만들어 놓고 일단은 얘 힐은 써요.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안 쓰나요? 안 쓰네요. 신기하네. 살짝 돌아가기 전에 깼나 보네. 핵을 나이트 F 쪽이 사냥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또 바로 트리 던지는 거 맞죠, 자원이? 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캔슬 되냐 안 되냐가 정말 중요해지고, 한번 캔슬이 되면은 정말 망할리고, 이게 나엘이 홀업도 좀 포기하고 아처 숫자도 포기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은 굉장히 말려요. 일단 아이템이 정말 공평해요. 똑같아요. 조심원이 일단 알긴 알아요. 멀티 사냥 했다는 거, 그리고 트리 던질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여기까지는 로라 선수 답지 않은 정성이거든요. 로라 선수가 원래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정석적이에요. 이 맵 휴 나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 제가 하면 항상 깨지더라고요. 트리가 제가 나이트 F를 휴먼전에서 이렇게 하면은 항상 깨져요. 이상하게 로라 선수 어떨지. 이 깨지면은 되게 말리거든요. 트리가 일단 위습도 3마리 갖다 놨습니다. 아처가 하이드 잘해서 잡히지 않았고, 이것도 하이드를 처음부터 했는 게 나았을 텐데, 일단은 드립을 잘 됐어요, 처음에. 어제 지워주긴 했는데, 1스킬 워젤의 위습 좀 과투다 됐거든요? 이거 만화 금방 저거 부질러라 있어서, 아직 몰라요. 워젤 한 마리라도 더 나오면은. 그냥 위습 지금 바로 와서 그냥 갖다 박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터나기 전에 그냥 위습 만 날려서? 터나게 되면은 이거 장담 못해요. 깨지면은 정말 말리거든요? 게임? 깨진 거 같죠? 워젤 안 뽑고 그냥 깨네요, 풀맵만으로. 아, 제 레더 경기랑 똑같네요. 역시 포커스 그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이렇게 안 하고 15수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트리를 보통 여기다 짓거든요. 일단 포탈 태운 건 좋아요. 키퍼 3렙 된 것도 힐수이긴 한데 이게 사실 나이트퍼 꽤 많이 투자해가지고 트리를 짓는 거라. 그리고 많이 맞고서 캔슬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돌아오는 자원도 줄긴 하거든요. 일단은 상점도 미리 안 지어놔서 좀 당겨 짓고 있긴 해요. 휴먼 홀업을 아직 못 찍었고요. 나이트 F도 홀업 정말 느리긴 해요. 근데 휴먼도 좀 느리네요, 많이. 아, 나무를 왜 이렇게 멀리 캐고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옮기고 있죠. 그래서 너무 먼데? 이거 정말 멀죠? 너무 멀리서 캐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크거든요. 일단은 들어오면 아킨타워 맞으면은 아이고 기분 나쁘게 3대나 맞아서 인텍은 많아 없어졌습니다. 일단 걸리면 뭐 하나 죽어요. 하나만 걸려라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포탈 팔고서 테이포랑 서브 사주고 테이포 바로 타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막 아낀 타고 많아서 마늘을 좀 달았기 때문에. 자, 혹시나 이쪽으로 올까봐 플레이어의 수비 겸 예감은 해가지고 공격 문을 받고 마시고 있습니다. 가는 거죠. 저로도 이쪽 피해 봐주고. 아마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캔슬한 것만으로도 승기 꽤 잡았어요. 이제 키퍼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만 안 마주치고 잘 피해 다니면 되는데. 3렙은 안, 어? 뭐 하나 잡았나요? 검색 갑자기 왜 올랐지? 아, 여기 따로 사냐. 그래서 아메 3렙도 잘 찍어줬으면 포티튜드 잘하는데요? 일단 아처 와요. 이 푸시가 좀 빡세긴 해요. 블랙스미스 그냥 다른 데다 지어야 될것 같거든요? 아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가 검을 지는 게 쉽지 않고, 아켄타우가 모든 전방위를 다 방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뒤쪽에다 짓던가 해야 될것 같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가기 좀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 나일이 빠지는 거 보면은 돌아서 한번더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포탈도 없고, 서로 성검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티튜드 선수도 좀, 마을이 본인이 공격받고 유리하다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호럽 차이도 아마 얼마, 그쵸. 이 정도면 정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나유전에서. 멀티는 본인이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노란 선수가 돈 세이브 잘 되긴 했는데, 이것도, 이거. 아, 소환수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충분히 한 기로도 플레이어의 캔슬 되거든요. 병력이 공격받고 소환 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저는 다 돼서 갈것 같고. 일단 팬더가 같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트리 마을이 뽑기가 강력하게 공격받고 들어가진 있습니다. 않는데, 여기서 팬더 사온다면. 사올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일단. 위습, 그래도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위습. 위험해요? 한 마리 더 나오거든요? 맞아, 아, 너무 늦게 왔어요. 어떡하지? 이 뽑히면 진짜 지지예요. 포티튜드식 트리 뽑기. 딱한 마리 도착. 빨리 도착. 빨리 도착, 두 마리. 요 인탱글을 워딩에 써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수에 들어가서. 다 미스. 미스, 제발. 트리 버텨줘야 돼요. 프랑스, 아트리 깨지네요. 아, 펜더도 왔어요. 이거 더 버텼어도 결국 깨졌겠네요. 아,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인텐가 하나, 한번 부족해요. 황타로. 그냥 둘다 스브가 있어가지고, 한대더 쳤으면, 플레이어의 병력이 아, 그래도, 아메 공격받고 잡았어요. 있습니다. 아메 잡았고, 펜더까지 잡을 수 있어요. 마나가 없네요. 아, 오히려 역으로 펜더가, 뭐 넘겨줘도, 아, 하이드 망토. 완전 요새 고평가를 많이 받는 아이템이죠. 살았어요, 그래도 결국. 아, 그래도 이제 휴먼한테 승기가 많이 간것 같죠. 아크빈이 잡혔어도. 태번에서 안 사고 사실 3렙 아크빈 이제 뽑는다 치면은, 태번에서 살려면 알타에서 뽑으면 사실 이거 돈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태번에서 일단 샀어요. 이 정도면은 휴먼도 손해를 좀본 거고. 근데 나에는 완전 그냥 망했죠. 그냥 완전 망했어요. 레벨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문에도 되게 빡셀 거예요. 키퍼 팬더기 때문에. 아, 문에도 없어요. 이거 하나, 핥아 먹었고, 바닥까지. 키퍼랑 레벨이 월등하기 때문에 키퍼랑 팬더를 뭔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데, 키퍼가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거든요, 사실. 생텀이 올라오고 플레이어의 있기 때문에.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진 지금 간다면 아케인타워가 없기 때문에 조금 괴롭혀 줄수 있긴 한데, 본진 마을이 수비하려고 팬더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고요. 또 캔슬. 절망이네요. 곰이 아니기 때문에, 드랍이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곰 올인하기에는 이터니티 좀 늦은 감이 있고, 어떤 선택하나요? 아크미즈가 여기 있으면 뭐 어떻게 못 올려요, 일단. 들어가서 라이플맨 하나 잡아주긴 했는데, 이게 훨씬 크죠. 여기 상점도 위험하고요. 선택해야 돼요. 땡드라로 플레이어의 밀기에는 병력이 땡드라로 공격받고 그냥 있습니다. 밀어보나요?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드라로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는 것 같아요, 땡드라로. 근데 아직 어드부터 안된 틈을 타서 인텐그도 마을이 걸어주고 트렌트 공격받고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진 두드리는데, 이거 완성 되면은 일단은 트렌트로는 뭔가 하기 힘들어지고요. 열심히 끊어주면서. 그러면 지금 포탈도 있어서 이제 잡기 쉽지 않고요. 펜더 3을 찍고 와야지 그나마 뚫을만 하거든요. 펜더 3이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워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도가 있고.
일단은 히퍼 트렌트도 많아도 낭비를 했기 때문에 트렌트 초안에서 사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문에도 이제 없거든요. 상급이 있습니다. 너무 아무래요. 히퍼 많아도 못 채워요 사실상. 근데 완성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 팬더 몰아줘야죠 웬만하면. 몰아줘도 3렙 안 되는 경험치 있나 하거든요. 되나요? 4렙 두개 다섯 제가? 드라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드라 또 해야 돼요. 너무 아파요. 사실 될 것 같네요. 됐네요. 딱 됐네요. 이게 마지막 타이밍처럼 보여요. 저는 일단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이터니트 안 가고 있고 멀티도 아직 못 던졌기 때문에 이득 많이 봐야 돼요. 일단 멀티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냥 밀어버리겠다. 그냥 드라 60, 뭐 이렇게 100, 70 이렇게 계속 뚫어서 다 탔습니다. 포티트도 원력 구성이 프리스트 두 개 놓고 탔어요. 여기서 나오는 실수 버티기만 하면 포티튜드는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포탈도 너무 공격적으로 타서 좀 순환을 보내요. 소설리스? 소설리스 무슨 뜻이죠? 땡단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소설리스? 일단 죽었습니다. 또 남녀 성비 맞춰주려고 했나요? 왜 소설리스가 갑자기 스펠브레이커로 전환? 소설리스 뭐죠? 곰인 줄 알았나요? 근데 소설리스 두 마리나 뽑았었네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포티튜드 자 아켄타워 중요해요. 아켄타워 중요해요. 다 버텨야 돼요. 다 버텨야 돼요. 부서지면 몰라요 진짜 게임. 이러면은 탈출용 포탈이라도 사야 되거든요. 버티 이상해집니다 게임. 아켄타워 다 버텼어야죠. 정력도 부랴부랴 오고 있고요. 밀리샤나 같이 봐야 돼요. 안그러면 다 이거 맛있는 밥입니다. 드라에 라이플이 상성이긴 하지만 기세 싸움이거든요. 드라랑은 무슨 유닛을 타고 싸우든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 밀려서 하나씩 하나씩 끊기게 되면은 드라가 못 이기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오 그래도 라이프 많긴 해요. 합류되니까 많네요. 맞네요. 라이프맨 착착하게 그러면 둘 다 찍어주면은 이거는 휴원이 몰아낼만 해 보이네요. 아 자신감 있었네요. 아켄타 없어도 돼. 내가 그냥 이겨 싸우도 자신감 있었네요. 드라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게 경치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드라가 레벨이 빨리 올라요. 상대가 5, 4레벨까지 찍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몰아내치면은 추가로 멀티 이쪽에다 던지긴 했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상당히 네이처스 블레싱 업데이트부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완성되려면 또 시간이 멀었어요. 아켄타워는 다시 지워줘야 돼요. 포티튼 선수들 안 그러면은 노라 선수 키파에 계속 휘둘립니다.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두 개까지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게 트리가 네이처 서브이 되면은 트렌트도 방어력이 5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팬더 레벨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로라 선수 한번 싸워서 레벨을 많이 올리긴 했어요. 힘들어지긴 했지만 아이템이 상급 치유 물량 아쉬운 아이템이죠. 지금 마나가 되게 절실하긴 하거든요. 상대가 마킹이라서 영웅끼리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로 선수 입장에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아이템을 바랄 것 같아요. 일단 5렙 찍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가장 최선은 아켄타워가 없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키퍼랑 트렌트 드라도 견제하면서 팬더 5렙 찍고 포티튜드는 그냥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게임 완전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서 있네요. 여기 아직 안 잡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아직 안 잡았거든요. 여기라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키퍼 견제 아예 안 당하겠다? 근데 그동안 팬더 레벨 광랩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계속한 것 같네. 공격받고 자, 있습니다. 트렌트 쪽 견제하는데 네 마리에다가 이 3렙 트렌트에다가 네이처 스플릿이 업이되기 때문에 한 개로 좀 빡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프리스가 오면은 디스펠 한번 하면 디스펠 두 번 하면 돼요. 그렇죠? 경험치 이것도 트렌트도 경험치 꽤 주기 때문에 조심 잘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각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이것도 너무 투머치하죠. 아 헬스스톤까지 마나스톤이라던가 그런 거 힐링가드 이런 거 바랬을 텐데 경력률 67대 50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곰을 갔거든요. 땡드라로는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시간 많이 벌어야 돼요. 이걸로 시간 더 끌리고 이제 곰 나오면은 진짜 모르게 됐거든요. 핸드 5렙이기 때문에
호티투 선수 여기 가만히 있는 동안 지금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로라가 여기 다 도는 동안 본진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거든요. 이거 곰 나오면 진짜 모르게 돼요 게임. 아직 시간 많이 남긴 했어요. 곰 나오려면 한참 걸리긴 하는데 공이 쌓여야 되니까 두 개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개 여섯 개까지 쌓여야 되거든요. 시간 한참 남긴 했는데 게임 이상해집니다. 결국 아까 여기라도 잡았어야죠 포티투도. 아니면 여기 잡던가. 자기 본진 근처는 안전하게 할 거면 자기 본진 근처라도 잡아놨어야 돼. 자 휘둘리죠. 아킨타워가 트렌트는 잘 잡지만 드라한테는 취약합니다. 근데 부을 쓰고 330킬이기 때문에 아킨타워 다 부서지면 당연히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키퍼가 계속 와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키퍼가 6레벨이 되면은 트랭킬리티를 끊을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후먼이 세컨 팬더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레벨 중반이거든요. 아직 6레벨 되진 않았지만 멀티 돌아가고요. 이제 자 이제 옵니다. 근데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 한방 막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모타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건조 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포티투드 입장에서는 트릭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가 그냥 뭐 하지 말라고. 그리고 팬더가 3레벨이기 때문에 트릭 까면은 수리를 못해요. 이습이 한방에 죽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베스트 판단이죠. 이터니티 까면은 이거는 줄건조 할 수 없다. 그냥 줄건조 할 수 없는 건물을 까버리죠. 베스트 판단. 이거는 고민되겠는데요. 막으로 오면은 질 것 같고 안막으로 오면은 이거 인터넷이 하게 되면은 맞아 못 나오거든요. 드라만 나오실 거예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 에이지라도 돼야지 맞아랑 공을 꽂을 거라 했는데 일단 맞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맞아 못 나옵니다. 불 떠서 미습도 정리해서 이러고 나서 막으로 가면 되지. 그 홀만 안 까지면 되거든요. 그냥 포탈 타야죠. 이거 그렇죠. 자기 홀을 줄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로라 선수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옳은 판단 하면서 확실히 숨통 끊어놓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이제는 키퍼 6이 되더라도 드라 자체가 태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자가 뭐 여기서 3개 4개씩 찍혀 있었다면 모를까 2기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2기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이거를 뭐 나중에 3 오브 에이지까지 올려놔야 곰이라든가 맞아 뽑아 추가적으로 뽑아주면서 할 지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충분히 타워만 여기다 앉아놓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후먼 입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트프가 이제는 만화 채우는 것도 쉽지 않긴 할 거예요. 마을이 자 일단 곰 일단 털어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포티투도 좀 휘둘리긴 하는데 이쪽은 들을 라이프맨 몇 마리 보내면 되거든요. 좀 약간 서순이 잘못됐는데 이쪽을 영웅 포함한 매스컬로 맞고 이쪽을 라이프맨을 사실 두 마리만 보내도 이거 다섯 마리 맞거든요. 근데 아 트리 위치 알았다. 이 트리 일단 뽑겠다. 저의 뭔진 주직여 이 포트리 일단 뽑고 올게. 여기도 던지고 아 여기까지 먼저 보내서 꼼꼼하게 이것도 못 지키죠? 일단은 이쪽 홀은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힌더가 만화 포션도 있었고 마자가 있긴 나무 뽑아야죠. 젤리전 할 거면은 이쪽 트린 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지키겠네요. 휴머니 금도 3000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개 지금 동시에 치료했기 때문에 인포에는 좀 지켜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타워가 왔으면 됐겠다. 다 해서 불을 경치 안 줬고요. 아 부실 때까지 부시다가 포탈 타겠다. 근데 이거 더 길게 볼 거면 포티투드 타워 공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타워를 짓기 좀 아깝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이 3000밖에 근데 3000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은 건데. 어 키퍼?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템 아무것도 없어요 키퍼. 아 드라 어버를 못해줬어요. 아, 슬로우 더 걸 수 있어요. 아 이거 키퍼 잡으면 지지 나올 것 같은데. 아 인내면 직전이었는데 그 있었던 드라도 고립이 돼서 일단 두 마리는 죽을 것 같고 팬더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아 두 마리가
아, 길이 있었네. 아, 나 앞쪽에 길이 있어서 잘 도망갑니다. 저 지금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도망가고.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이제 로라 선수 키퍼 사긴 샀네요. 근데 키퍼를 사면은 트리즈 돈이 없어서 그냥 휴머니 본진 존버 해도 이긴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휴머니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우선 3천이나 남았고 이후에 그냥 인비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인비지 업그레이드 찍으면 되니까 인비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제만 인비지 걸고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들어 잡아줍니다. 7분 스포 바로 좋구요. 오, 일단은 회심의 암맥각인데 포탈 있네요. 포도 있고요. 사면 웽 한번 빼줘야 돼요. 이거 진짜 셉니다. 방심하면은 일단 뭐 팬더 궁극까지 써라. 네. 팬더 궁극까지 써라. 팬더 근데 궁극기 만화가 아직 없어요. 여기서 방력 좀 많이 던지는데요? 이러다 역전 나갑니다. 호행 다 전부 다 맞아주면서 병력 조금 많이 잡고 인구수가 비슷해졌어요. 47대 47. 팬더 근데 만화를 못 채우긴 합니다. 맞아는. 아, 이거 게임 이상한데? 여기서 굳이 호행 맞아주면서 싸웠어야 됐을까요? 굉장히 유리한데? 인구수 비슷해졌습니다. 대포 타서 어디든 가서 문에 먹고서 궁 쓰려는 거죠. 근데 궁 쓰면 아마 메텔 안 돼. 궁 쓰면 아마 포탈 탈 거 같아요. 근데 궁 쓸 만화를 모으는 게 쉽지 않네요. 긁어 먹고 안 돼요. 아, 부족해요. 난 부족합니다. 궁 쓰고 싶은데 키퍼 위험해요. 아, 그냥 헤스턴은 일단 넘겨놨고. 그러면 팬더가 위험해요. 팬더 변신. 일단 무포 한번 빠졌고 포티튜드 포탈 건네놔야죠. 왜? 아니면 뒤쪽에 펀치면 좋겠다. 맞아 잡는 게 쉽진 않습니다. 포탈? 아직 팬더 궁 안 썼거든요. 근데 포탈 울프리트랑 있었네요. 병력이 더 가지고 와야죠. 뒤쪽에 남겨주 스펠. 아, 근데 포티튜드도 그 나무가 없어서 뭔가 추가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일꾼을 더 뽑자기에는 남은 돈이 아깝고 좀 아이템을 좀 쇼핑을 해주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라이프맨 일단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궁극기 있어요 이번엔. 뭐 게임 이상해졌는데? 자, 일단 회심의 키퍼 각이 최대한 병력 각이 이거 진짜 셉니다. 근데 선돌이가 최대한 잘 피해주면서 드라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세요. 정말 세요. 워크 메타모포시스가 너프된 이상 워크 최고의 사기 궁극기 정말 셉니다. 정말 정말 세요. 정말 세요. 이거 와 이상해요. 게임 이상해요. 로라가 이기나요 설마? 일단은 인구수가 좀 더 많긴 한데 포티튜드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일단 삼돌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버티는데 삼돌이 끝나도 5레 팬더 6레 팬더 나오고 나서 만화가 좀 있어요. 아 위험해 위험해. 민다크 평타 위험해 위험해. 팬더 만화 아 불 조금 늦었어. 조금 아쉽게 들어갔는데 팬더에 맞았으면 팬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력 많이 줄었어요. 병력 많이 줄었어요. 로라도 많이 줄긴 했는데 순간 병력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키퍼가 그리고 이거 도구부 든 게 안 팔고 있던 게 신의 한수네요. 이거 도구부가 들고 있던 게 소속교전에서 도구부가 정말 세거든요. 팬더 죽을 것 같죠? 아 살았어. 계속 힐하면서. 아 근데 이쪽 수부 아 둘 다 수부 있는데 같이 쫓아가면 불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플레이어의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본진 쪽에도 프리스트 뽑을 수 있어서 저거 못 잡은 거 너무 아까운데 일단 이쪽 아 저거 못 잡은 거 너무 아까운데 저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쫓아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불 모션 때문에 못 잡는다 생각했나요? 키퍼 밀리고 팬더 밀리고 아 이거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지나요 로라 결국? 휴먼은 회복이 되는데 로라 나엘이 지금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엘이 별로 없어서 일단 여기 하나 조금 차 있는 거 있고 다음 삼돌이까지 기다리라고요. 호행 한번 마다피는 호행으로 채워줄 수 있거든요. 호행 한번 빼주고요. 휴먼 힐해주고 이거 다 받아야 돼. 쫓아가지 말고 지금 되게 아쉬워요. 이런 회복이 만화라든가 일단 다 받았고요. 범위 굉장히 넓네요. 여기까지 회복이 되네. 아 근데 이거 불 누적은 의미 없어요. 프리스톱이 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가면서 뭔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누적이 의미가 없어요. 잡아야 돼요. 불 뿌리고 나서 피가 단 걸 잡아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면서 어떻게든. 초원도 이제 본진금 다 됐고요. 소설리스 한 마리 나왔고요. 지금은 소설리스가 활약해줄 수 있죠. 팬더 잡을 수 있나요? 팬더 조금 부족했어요. 아, 불 뿌려. 아, 이거 불 뿌려줬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아, 또 팬더가 너무 얇게 잘 살아가는데요? 너무 얇게 잘 살아가. 아, 팬더, 그 포티튜드 돈이 많아서 상점에서 뭐 사올 수도 있고요. 결국 포티튜드가 이기나요? 필스람포. 팬더가 궁이 근데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152 필요하거든요? 필스 나중에 써줘야죠. 지금 써주지 말고. 패널 힐 받은. 이거는 점점 기우는 것 같은데요. 회복 어떻게 호행으로 또 한 번 더? 근데 만화는 호행으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상점이라던가 문엘이 있어야 되는데 문엘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애초에 만화가 많이 차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다 바닥까지 긁어먹었고 좀 있으면 밤이 되긴 하는데 문엘 웨스프링 업도 안 돼있거든요? 호행해가지고 일단 피는 채웁니다. 워터 엘리멘터도 압박이에요. 지금 드라가 만화가 없기 때문에. 자, 문엘 그냥 부시면 되죠. 쫓아가는 것보다 문에 부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쫓아가나요? 문에 부시게 되면은, 만화가 없어요. 나일이. 지금 그리고 리빌 떴을 거거든요? 남은 건물 별로 없어요. 누나 지을 돈 없고요. 상점조차 지을 돈 없어요. 뭔가 팔아야 돼요. 지으려면. 자, 마지막 팬더 궁극기 모으고 있는 것 같죠? 만화 150이 거의 다 됩니다. 만화 150 쓰고, 마지막 궁극기로. 함돌이. 함돌이가 근데 오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야 아크메이지 무브 넘겼어. 그렇죠. 이게 함돌이도 그 침착하게 점사하면은 어스 빼고는 잡으면 하거든요. 어스가 너무 세서 그렇지 어스 빼고는 잡으면 한데 구포 아직 있어요. 잡아요. 잡으면 침착하게 잡아요. 그렇죠. 타이어랑 윈드부터. 아, 윈더크로 잘 살아갔고요. 아, 그냥 때려잡네요. 근데 분명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는데. 어, 제가 죽으면 죽어요! 안 돼! 아, 전사. 이거는 졌네요, 이러면. 자, 오디튜드가 결국 2대1로, 게임 가져갑니다.